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나 유기견 어찌 됐는지 얘기를 하라는데, 유기견 일단은 내가 모셨어. 모셨대. 유기견을 분양을 했는데 두 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네 살인가 그래. 네 살인가. 근데 생각보다 유기견이 아파. 지금 피부병이 좀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켰어. 입양하자마자 입원시키고 그랬어. 강아지 종은 말티즈, 마르티즈. 여자아이고 아직 중성화 안 해가지고. 네살때 그거 해도 돼? 중성화? 안 해도 되지 않나? 근데 생리를 하잖아. 생리를 하고 이제 이름이는 이제 고자란 말이야. 이제 일단 귀엽기는 졸귀야. 이렇게 생겼어. 이렇게 생겼어. 이렇게 생겼어. 왜 마른 애들만 분양했냐고 하는데, 나는 마른 애들 분양할 생각이 없었어. 일단은 나는 이름이 친구만 생기면 좋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름이 없어서 가명 말티즈2로 입원 중입니다. 피부병이 있다는데, 일단 뭐 건강검진 받고 있으니까. 나도 한 방은 건강검진을 벌써 받네. 야, 씨. 너 주인 잘 만났다, 너. 야, 근데 이름이가 일단 한 살이고, 흐름이가 네 살인데, 얘가 텃세를 부리지 않을까, 와서? 약간 족보가 약간 꼬여가지고, 약간 텃세 부릴 것 같은데? 남순아, 너도 중성화하자. 성격 유해진대. 안 돼, 안 돼. 나, 뭐, 그건 안 돼. 똑똑. 안녕하세요. 저, 말티즈 2 데리러 왔는데. 네. 좋아하는데? 기침 하잖아요. 왜 기침을 왜 하는 거지? 감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일단 피부는 네.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나 있어요. 사람 뾰루지 같은 여성 같은 게 전반적으로 나 네. 있어가지고 입 주변도 지금 살짝 지금 뭔가 상태가 조금 안 좋거든요. 눈 주변도 조금 말쩍돼 있고 귀도 조금 안 좋아요. 귀도 안 좋아서 귀 약도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. 상태는 많이 안 좋나요? 아니요, 많이 안 좋지 않나요? 그래요? 지금 제대로 못 먹어서 약간 좀 마른 것 같아요. 아, 못 먹어서. 혈액 검사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고 네. 살짝 비혈이 있고 몸이 잘 먹고 먹으면 될것 같은데. 당이 좀 높은데 그거는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진짜 당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그거는 잘 포함이 안 되고 양쪽에 지금 눈에 상처는 없어요. 상처는 없는데 약간 건조증이 있거든요. 그래서 치석은 조금 있는 정도. 세개골이 좀 빠지는데 세개골이 빠진다고 다 수술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첫 분양 받는데 지금 걱정거리가 되게 많네요. 저는 이거 하신 거 내역이고요. 36만 원 결제해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네. 아니 내가 걱정되는 거는 이게 뭔 마음인지 알지? 너무 아프니까 걱정되긴 하네. 약간 살짝. 밥 먹어. 야, 이름이 뭘까 너? 코코, 땡큐, 딸기, 초코, 망치, 도리, 똘똘아, 미나야, 만져야? 샤넬, 구찌, 프라다, 볼트, 번개. 아무것도 못 알아보네. 혹시 리코크? 갔다 와. 사랑이, 사랑이 괜찮다. 사랑, 사랑 받으려고. 사랑 좋아. 사랑아, 너 사랑하자. 사랑이 하자. 사랑이. 사랑이 어때? 어? 좋아하는데? 신났어. 야, 야, 오줌, 야. 오줌 쌌다, 야. 그럼? 얘 걷는 게, 뭐야, 야, 얘 다리 왜 그래? 스트레칭. 아, 스트레칭 피는 거야? 나 걱정이네. 사랑아, 일로 와. 이놈아. 견제하지 마. 이놈아. 견제, 오지게 한다. 무서워. 나한테 쪼르르 오는 것 봐. 자, 인사해. 인사. 우리 맡은 냄새 맡아. 안 무서워, 안 무서워. 친구해. 나 안 무서워, 이제. 이놈아. 올라. 안 죽어, 안 죽어. 야, 야, 야. 안 죽어. 신발 뺏어 먹은 거 아닌가?
아, 밥 먹어. 먹어. 혼내는 줄 알았겠다. 먹어. 먹어. 똥 치워 지실.